안녕하세요. 유튜브 노가다 채널을 운영하는 부동산 스토리텔러 노비입니다.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면 반드시 수익을 얻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투자를 합니다. 실패를 하는 경우를 생각하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부동산을 사놓고 가격이 오르면 투자자란 자신을 칭찬하며 부동산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지며 본인이 전문가인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실패를 하게 되면 시대를 탓하기 시작하고 정부를 탓하기 시작하며 투기꾼들이 많아서 실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투자 실패한 매물을 팔아치우기 위해서 내놓고 내 물건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사주기를 원하지만 실제 팔리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구독 꼭이요. 특히 많은 투자자들, 영끌족과 갭투자자들이 몰려서 투자한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인천 송도 신도시라고 불리는 송도 국제도시입니다. 2021년 엄청난 가격이라고 불리는 10억대까지 송도의 아파트 가격이 치솟아서 그전에 투자한 많은 투자자들이 수많은 수익을 이곳에서 얻었죠. 이 모습을 본 다른 투자자들이 2020년, 2021년 높은 가격일 때 멋모르고 뛰어들었다가 고점에 묶인 사람들이 많았죠. 특히 건설사들이 분양하는 아파트 가격이 점점 올라갈 때 송도가 10억이 넘어가니 8억, 9억에 분양해도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여서 분양에 뛰어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송도국제도시는 인천 내에서도 뛰어난 입지 조건을 자랑하는 지역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단, 인천 내에서입니다. 서울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인천 내에서 서울까지의 접근성 자체만 놓고 보았을 때에는 생각보다 좋은 지역은 아닙니다. 최근 송도 신도시에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는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송도국제도시는 수도권에서도 인기 있는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오션뷰와 대형공원, 복합시설 용지 등이 인접해 있어 실거주하기에도 매력적인 지역입니다. 특히 국제도시이기 때문에 국제초등학교도 위치하고 있고 다양한 대기업들이 입점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 지역에서는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이 나오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현상은 송도뿐만 아니라 인천의 구도심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나 송도국제도시에서의 마이너스 프리미엄은 더욱 주목받고 있죠. 2024년에서 2025년에 분양 예정인 아파트들입니다. 송도 자이더스타를 필두로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4차, 송도럭스 오션 SK뷰 등의 아파트들이 현재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 분양가 대비해서 낮은 가격의 분양권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송도의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들은 최근 계속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리고 분양가격이 8억에서 9억대의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의 아파트라는 것입니다. 호수와 서해바다가 보이는 아파트로 고층의 아파트라는 공통점이 있죠. 송도국제도시의 아파트 분양가는 수요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는 수준이죠. 특히 2021년부터 2022년 사이에 분양한 아파트들의 분양가는 부동산 시장의 고점을 찍는 상황에서 아파트를 분양했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장과 비교했을 때 현재 시장 상황과 맞지 않는 고가로 책정되었습니다. 지금 이때의 분양가격을 본다면 주변 아파트 가격 대비해서 적어도 2억 이상 비싼 것을 볼 수 있죠. 신축 아파트라서 그럴까요? 송도동 힐스테이트레이크 송도 3차 같은 경우 2023년 10월 입주를 한 완전 신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9평 34평의 거래 가격이 7억 중반대에 아파트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입주하는 송도동 힐스테이트레이크 송도 4차 같은 경우 9평 34평의 분양권 거래 가격이 9억이 넘는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납득하기 어려운 가격 같아 보이죠. 2020년부터 2022년 초까지 인천 부동산 시장은 대세 상승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서 주변 기축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이에 따라 분양 당시의 분양가보다 현재 시장 가격이 더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에 입주를 시작한 송도동 힐스테이트레이크 송도 3차 같은 경우 현재 가격이 7억대 중반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1년 후 입주 예정인 아파트보다 지금 새 아파트가 2억이나 더 저렴하다는 것이 사람들 입장에서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요. 송도국제도시의 마이너스 프리미엄 현상은 부동산 시장에서의 고분양가와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분양가가 높은 상황에서 시장이 하락세로 전환될 경우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볼 수 있으며 실수요자들 역시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이죠. 최근 서울의 아파트는 10억을 훌쩍 넘어 12억, 13억, 나아가 15억대에 판매 중인
서울에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비하면 8억, 9억짜리 송도 아파트의 분양가는 낮아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하지만 이 동네 아파트 가격을 보면 지금의 이 가격은 너무나도 비싸 보이죠. 비교적 신축 아파트가 몰려있는 송도 809의 국민평형은 대부분 6억대에 거래 중이며 구축이 몰려있는 109와 209도 9평이 6억대에 거래 중이죠. 최근 신축 아파트인 송도동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송도동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2차, 송도동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 모두 6억대에서 7억대에 아파트가 거래 중인 것을 보았을 때 9억이 넘는 분양 가격은 말도 안 되는 가격인 것이죠. 송도국제도시의 경우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시설, 첨단산업단지, 그리고 국제비즈니스 환경 등이 조성되어 있어 미래 가치는 매우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에 따른 마이너스 프리미엄 현상은 잠재적인 투자자들과 실수요자들에게는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송도의 아파트 평균 가격은 9평 기준 6억 내외에 거래 중이지만 2021년에는 10억대에 육박했기에 당시에는 9억에 가까운 가격에 분양하는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을 사람들이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2021년이었을 뿐 2024년인 지금에 와서는 10억대에 육박했던 주변 아파트들의 가격이 모두 6억대로 주저앉았다, 아니면 원래대로 돌아가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되었죠. 자, 6억이면 아파트를 살 수 있는데 9억이 넘는 돈을 내면서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을 똥배짝 넘치는 돈이 여유 넘치는 투자자들이 과연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을까요? 대부분 분양받은 사람들은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분양권을 프리미엄 받아 팔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텐데 그렇지 못하게 되었으니 지금 어떻게든 아파트를 팔아치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아파트를 분양가 받고 팔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워 보입니다. 둘 중 하나요. 더 버티던지 아니면 수천만 원에서 억에 달하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감수하고서라도 과감하게 정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송도록스 오션 SK뷰 같은 경우에는 7천만 원에서 1억에 가까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 있지만 구경우는 사람도 없는 상황이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장 상황을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분양가 대비 현재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송도국제도시와 같이 높은 잠재가치를 지닌 지역에서는 단기적 시장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투자 전략이 요구됩니다. 더불어 정부 정책과 시장의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동산 상승장이었던 지난 2021년 전후 비싼 가격에 분양을 했던 단지들이 입주장을 심하게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축 아파트 공급이 많은 지역일수록 분양권 시장 분위기의 회복이 더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시장에서는 마피 매물이 쏟아지고 있지만 구축 대비 신축 아파트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입주 분양권 거래는 차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곧 분양권 거래가 반등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4월 21일 여야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키로 합의했기 때문이죠. 실거주 의무 규제는 그동안 분양권 전매 제한과 세트로 묶여 분양권 거래 시장의 발목을 잡는 규제로 작용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번 대책은 유예에 그치기 때문에 당장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뛰어난 입지는 아니지만 인천의 강남으로 불리며 대장도시로 불리는 송도 신도시 6억대의 아파트가 대세가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입주 직전인 것처럼 9억대의 아파트가 대장 아파트가 되어 앞으로 다른 아파트의 가격을 계속 끌어올릴지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비와 함께하는 부동산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구독 꼭이요.